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한의 권력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한반도는 핵전쟁 위기 속에 놓인다. 예, 상상만 해도 무섭죠.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영화 강철비가 선보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만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대체 이 감독이 이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궁금했는데 강철비의 감독은 주제의식과 재미를 조화롭게 아주 잘 버무렸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3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누가 만들었는가 했더니 영화 변호인의 감독, 양우석 감독 작품이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보니까 시나리오도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거더라고요. 예, 예. 예. 저는 처음 줄거리를 딱 듣고는 와, 신선하다 했던 게 북한의 권력 1호면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서열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오는 상상을 했을까? 어떻게 예. 생각하신 거예요? 뭐 지금 어찌됐든 대북제재의 목표가 정권 붕괴가 올 수 있을 정도까지 압박을 가하겠다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위치가 개성공단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그쪽에 있다고 하면 과연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생각을 해보니까 밑으로 내려올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휩쓸려서 내려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말이죠. 야 네. 설마 저러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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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 번씩 반문해 보시고 또 같이 의논해 보신다면 어떨까 그런 네. 질문을 좀 드리고자 만들어 본 영화입니다. 근데 화두를 잘 던지신 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건고 하니 예. 극중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죠. 곽도원 씨가 이제 분한 역할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는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라는 쪽으로 대안이 제시가 돼요. 이거는 감독님의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이쪽으로 대안을 제시하셨을까요? 곽철우라는 캐릭터가 예. 철저하게 이 사람은 직업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은 어떤 것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까에 염두에 두고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도 그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직업적 의미에서 내린 결론이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음흠.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내린 결론조차도 일시적인 결론이지 예.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영화가 의도한 걸 수도 있는 이게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불편하기보다는 저는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예. 저희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용감하게 같이 질문에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감독님. 예. 무거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영화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예, 예. 지루할 틈이 없도록 아주 웃음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우성 씨하고 곽도원 씨, 그러니까 남북한의 두 주인공이 같이 지드래곤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예, 예. 예. 북한 주민들이 지드래곤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설정, 이거는 그냥 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즐겨 듣는다고 합니까? 실제로 남북 교류가 그래도 이제 활발했던 시기에는 이제 꽤 보셨다고 들었고, 음흠. 예 그리고 실제로 빅뱅도 인기가 있고 지드래곤도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음악에 대한 이제 두 철우의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는 삐딱하기가 참 좋겠구나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정우성 씨를 비롯해서 북한인 역할한 배우들 북한 사투리가 유창해요. 배우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해오셨어요. 아니 정우성 씨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사투리를 배웠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예, 유럽에서 이제 북한 여행 다큐라든지 이런 걸 찍어온 걸 보시면서 아,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구나 좀 많이 공부를 하셨죠. 진짜군요. 네. 정우성 씨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액션 씬도 정말 많았고 처음부터 정우성 씨를 딱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약간 스포일러 얘기를 합니다만 극 중에서 정우성 씨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세요. 아 이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저희도 이제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전작에서 뭐 빠담빠담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예. 시한부 인생으로 나오시면서 좀 인상 깊은 연기도 보여주셨고 하셔서 실제로 엄청난 캐릭터를 만들 때 그 드라마가 저한테 영향을 준 바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처음부터 부담 없이 예. 예, 정우성 씨를 저희 엄처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감독님 그 이제 시한부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영화가 이미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예. 좀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기에는 조금 스크린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서 아,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보실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보시게 되는 아이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먼저 그러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극장 스크린 수가 좀 줄어서 막 대형 제작사 제작 유통을 같이 하는 이런 회사들에서 막 물량 공세를 하니까 이게 벌써 강철피 스크린 수가 많이 줄어서 아쉽다는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지금 겨울 시장이 이제 공급자 시장에 가까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예, 예. 스크린 수는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이제 이 연말에 이제 극장을 많이 찾는 시기세요. 음흠.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 시장은 조금 공급자 시장에 가까운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공급자 시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유통과 배급, 이제 제작을 같이 하는 이 회사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 어쨌든 유통해서 뭐를 유통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그것이 유통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하, 그렇군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300만 뭐 지금 무섭게 돌파한 다음에 약간 주춤하는 요 느낌? 사실은 저희가 처음 개봉했을 때나 지금이나 관객들의 반응은 일정하게 나오고 계신데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긴 지금 힘들어지셨어요. 저희 영화를 보시려면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신 상황이 돼서. 예. 그래요? 아, 제가 안타깝네요. 이 질문하다 보니까. 별 말씀을요. 예.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찾아가서 어디서 하는지 찾아가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참 강한 메시지를 이번에도 던지셨어요. 전작인 영화 변호인도 그렇고 차기작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차기작은 일단 이 작품이 BEP를 넘겨서 손해를 좀 안 봐야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아니 얼마나 들어야지 저 손해 안 보는 손익분기점 넘깁니까? 한 100만 분 정도는 더 봐주시면 이제 BEP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만 명. 예, 예, 일단은 넘겨야 되고요. 아, 당연히 넘깁니다. 제가 볼 때 영화의 이 훌륭한 완성도로 봤을 땐 충분히 넘깁니다. 넘기고 나면, 그러면? 그러면, 가족 문제, 가족에 대한 정의가 많이 한국 사회에서 좀 크게 변화해 왔는데 이 얘기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절대적 빈곤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가난, 예,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이것도 보통 무거운 주제 아닌데요. 어쨌든 상업 영화의 포맷 안에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석 감독 작품이라면 제가 믿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약해지지 마세요. 극장 저 스크린 수 줄어든다고 너무 약해지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철비의 감독 양우석 감독이었습니다.